위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6개월 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 치료하신 분들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혼자서 하시는 치료죠. 저희가 보통 1단계라고 부르는데 혼자 하는 치료. 저희가 처방을 드리면 약 드시고 바르고 뭐 영양제까지 드시는 이런 치료가 보통 이제 1단계의 치료고요. 2단계 치료는 이제 병원에 규칙적으로 오셔서 직접 두피에 모발 성장하는 성분을 투입하거나 탈모를 억제하는 성분을 투입하는 이런 치료가 이제 2단계 치료. 3단계는 이제 모발 이식이죠. 직접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뒷머리에서 모발을 뽑아서 이식하는. 그리고 4단계는 두피 문신이죠. 머리 사이사이 어두를 좀 하얀 부분을 어둡게 치료주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분들은 이제 1단계, 2단계 혼자 하는 치료와 병원 치료를 같이 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정수리와 앞머리로 이어지는 윗머리 부분에 탈모로 이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내원하셨는데 이분은 혼자 하는 치료는 이제 아보다트, 두타스테리드만 드셨고요. 병원 치료는 역시 2주 간격으로 6개월 하셨어요. 2주 간격으로 6개월, 그러니까 12회 총 모낭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결과 보시면 어떠세요? 많이 좋아하셨죠? 네. 그리고 또 위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6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가르마의 폭이 많이 줄어들고 정수리 쪽도 이렇게 두피 윤곽이 보일 정도였는데 두피 윤곽은 안 보이죠. 네. 41세 남자분이시고요. 보기에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가르마가 좀 보이는 형태의 유전성 남성 탈모이고요. 피나스테리드 1mg하고 미녹시딜 1정, 그러니까 5mg으로 저희가 이제 혼자 하는 치료 병원을 저희가 처방을 드렸고요. 1, 2주 간격으로 오셨는데 1주나 2주 간격으로 오셔서 총 8개월 동안 24회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차도 볼까요? 가르마와 네, 정수리에 비치는 부분이 꽤 많이 줄었고 모발 굵기가 꽤 굵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제 보시면 가르마와 정수리를 보시면 이 사진이 조금 더 아마 더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네. 보시면 머리, 여기 사이사이에 보이는 머리카락들을 양이 좀 증가했죠. 네. 탈모 치료 사례 분들을 봤습니다.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한 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모아서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탈모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소한 혼자 처방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치료만큼은 지속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병원 치료는 이제 탈모 상태가 심하거나 약에 대한 반응이 좀 적다고 느낄 때 이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